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홍입니다. 자, 더 상승, 직독직해, 리뷰 테스트 2-2. 일단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지시대명사 문제죠. 자, 처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trange phenomenon에서 phenomenon은 현상. 자, 이상한 현상은 sense 말해주는데, 자, 대시 접속사예요. 자, warm water가 주어져. 따뜻한 물이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얼 수가 있다고 please 얼다. 자, faster이에요. 더 빨리 얼는데, 자, than cold water 차가운 물보다. 자, this must have pp네요. 자, this는 뭐예요? 앞에 나오는 팩트 전체 잡아야 되겠죠? 따뜻한 물이 더 빨리 언다는 것은, 자, must have pp 이미 틀림없다. 둘리가 뭐가? 완전 알파고가 돌았어요. 틀림없다. 와, 안 되네요. 그럼 틀림으로 틀자를 뭘 달라요, 얘가 아직까지. 자, 틀림없다. 없다도 이 없다가 아니고 없다 이걸로 가야 되겠죠. 자, 틀림없는데 뭐 known PP로 써야 됩니다. 여기 알려졌음이 틀림없다. to는 누구에게죠? 고대 철학자들에게. 자, who는 자 고대 철학자들이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 법으로 and they로 바꿨을 수 있겠죠. 철학자들 복수예요. 자, 그리고 해석은 이 철학자들은 자, described는 묘사했다. 묘사는 아니고 묘사했다네요. 묘사했다. 지금 밑줄이 안 꺼져 있네요. 좀 정리 좀 하고 끄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철학자들은 묘사했는데 it은 뭐예요? 더 따뜻한 물이 빨리 어는 현상을. 제가 난 전체 사실이니까 팩트로 잡을게요. 이거 얼른 팩트로 F로 묻겠습니다. 자, in their writings 그들의 글쓰기에서. 자, never thrice 들어갔죠. never thrice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it 이 현상은 어느 현상은 named 수동으로 썼어요. 이름 지어졌다. 자, named after 씁니다. 따라 짓단 말이에요. 자, 탄자니아의 학생 이름을 따라 지었어. 자, who는 이 탄자니아 학생은 자, first 첫 번째로 demonstrated 동사예요. 증명했다. 자, 증명했는데 it이 말하는 것도 팩트로 잡을게요. 자, 얼음이 빨리 온다는 것은 따뜻한 물이. 그리고 아까 실제 주어는 얘가 주어였죠. 이 빨리 오는 거 여기에 이 사실은 cold 불려지게 됐다. 엠펜바 효과라고 모르겠어요. 자, 탄자니아 이름이라서. 이또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자, fully 완전히 자, understood 되어지지 않는다에 자, understood 수식해주고 비동사 is 뒤에 pp로 썼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되어지진 않아. 자, no one 아무도죠. 아무도 알지 못해. 자, for sure는 삽입절로 확실히 뭐 certain이랑 똑같아요. 왜? 자, under certain conditions. certain은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자, hot 따뜻하거나 warm 미지근한 물이 can freeze 어는지를. 자, faster하게 더 빨리 비교급 되니죠. 시원한 물보다 아무도 몰라.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썼고 거기는 단순히 또 삽입절. 자, 복수로서는 variables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variable 다양한 상태 뭐 다양한 상태나 조건이 있어. 이런 다양성이 다양성으로 가는 게더 맞겠죠. 다양성 성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더 좋습니다. 다양성이 뒤에 involved 연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PP로. 그래서 are 여기서도 수동으로 연료되어 있다에 PP로 썼어요. 자, 그러나 지금 접속사 위치가 좋죠. 지금 여기. 자,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most 뒤에는 복수명사 써요. 자, 학생들은 믿는데 자, it happens. it이 말하는 것도 이 사실이요. 얼음이 따뜻한 물이 빨리 녹는 것은 자, due to 뒤에 구 들어가죠. 자, 그래서 due to는 때문에. 자, 뭐 때문에냐면 the combination은 혼합. 여러 가지 사실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자, of factors는 요인들. 자, 하면 요인들이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such as는 또 여기서 like의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evaporation은 증발, 자, convection은 대류. 정말 정말 알파고. 아, 증발. 자, 대류 현상과 그다음 컨덕션은 전도, 전기나 열의 전도를 말해요. 그리고 슈퍼쿨링은 뭐 슈퍼쿨링이겠죠 그냥. 그러면은 졸라 추운 이거 뜻인데 뭐 여기서 뭐 의학적인 뭐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 그냥 쓸게요. 낮은
온도 매우 추운 온도 모르겠어요. 자, one particular application. application은 실용적인 적용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ractical은 실용적인으로 할게요. 실용적인 적용은 of 이 효과에. 자, 실제 조언은 다시 보시면 원이 주어져. is seen 수동으로 썼어요. 그럼 관찰되어진다. 자, 어디에? in 아이스크림 메이킹에.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그래서 where는 여기서 앞에 전체 뭐 아이스크림 만드는 장소로 봤어요.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따뜻한 밀크가 주어 사용되어진다. PP. 자, to help 돕기 위하여죠.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 자, eat freeze faster는 자, eat이 뭐예요? 아이스크림이겠죠. 여기서는 아이스크림이 더 faster 빨리 어느 걸 돕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 선생님 정리해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얼음이 되는 맨발 효과에 관련된 학설들.